495페이지 경공매입니다. 지금 남은 부분이 특히 경공매가 어렵습니다. 경공매는 민사집행법,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등기법 등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경매와 관련해서는 민사집행법이 330개 조문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51개 조문이고요. 공인중개사법보다 공부할 분량이 10배 많습니다. 근데 시험에 한 문제 나옵니다. 따라서 이걸 자세하게 할수 없습니다. 어느 학원에 가더라도. 그래서 경매 만족스럽게 배우려면 시험 끝나고 보통 경매 두 달, 석달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법원에 한번 가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법원에 한번 시간 되시면 가서 경매 진행하는 걸 보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면 용어가 눈으로 보고 인원을 보면 훨씬 쉽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어디 밖에 나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저는 살면서 이때까지 이렇게 불안하게만 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집에 가도 뭐 와이프가 오자마자 손 씻으라고 잔소리 했어서 미치겠어. 안 그래도 손 씻으려고 하는데 들어가자마자 손 씻으라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진짜 너무. 에? 합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러다. 예? 496페이지입니다. 경공매 매수 신청 때립니다. 자, 경매라는 말 뜻은 경쟁매매입니다. 경쟁매매. 다수의 매수 희망자에게 매수 청약을 하게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 청약을 한 자에게 매도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 계약 형식을 경매라고 합니다. 즉, 여러 사람한테 이거 얼마 살 거냐 해가지고 적어내라고 해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한테 파는 게 경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매각, 재매각, 496페이지 세매각, 재매각이 있는데, 세매각, 재매각. 옛날에는 세매각을 신경매, 재매각을 재경매라고 했었습니다. 그 매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찰되면 만약에 최저 매각 가격이 이게 경매라는 게 완전 자유 경쟁 매매는 아닙니다. 완전 자유 경쟁 매매는 아니고 제한 경쟁 매매입니다. 즉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합니다. 최저 1억부터 시작한다 하면 감정 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합니다. 그럼 1억보다 높게 써낸 사람 중에서 1등 뽑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1억 써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유찰됐다고 그래요. 유찰. 유찰되어서 다시 하는 경매를 세매각이라 한다고요. 그 세매각이 되면 가격을 깎아줘야지 또 이렇게 하면 아무도 살 사람 없겠죠? 그 세매각은 상당한 금액을 저감하는데 그게 보통 20%에서 30% 정도 깎아줍니다. 지역별로 달라요. 아마 대전 같은 데는 30%, 서울 경기는 20%, 인천은 30% 이렇게 깎아줍니다. 예를 들면 세매각을 하면은 처음에 1억짜리가 한번 유찰되면 그 다음에는 8천만 원, 그 다음에 유찰되면 6천만 원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20% 깎아줘요. 그러면 6,400. 또 여기서 20% 깎아주면 5,100만 원 이렇게 전차 매각 가격에서 20% 또는 30%를 지역별로 다릅니다. 깎아줍니다. 재매각이라는 거는 그럼 뭐냐면 재매각은 잔금을 내지 않아서 다시 실시하는 매각입니다. 즉 1억에 낙찰받아 놓고 잔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럼 다시 실시하는 매각이 재매각입니다. 재매각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억에 산 사람이 있었는데 또 깎아줄 필요가 없죠. 재매각은. 그래서 재매각은 저감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세매각하고. 세매각은 상당한 금액을 깎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의 경매, 강제 경매가 있는데, 임의로 하는 경매가 임의 경매, 강제로 하는 경매가 강제 경매인데, 뭐가 더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돈 받기가 쉽다? 임의 경매, 강제 경매 중에서? 임의 경매. 임의 경매는 담보 물건이 있으면, 즉, 전세권이나 근저당, 저당권 있으면 그냥 바로 별도의 소송 없이 경매 넘길 수 있습니다. 근데 강제 경매는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는 자력구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집행권은 있어야 돼요. 집행권은 뭐냐면 판결문이에요. 승소 판결문. 따라서 돈안 돌려준다고 해서 즉 임차인이 세입자가 안 나간다고 해서 그냥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경매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승소 판결문에 기해서 하는 게 강제 경매라고요. 임의 경매는 전세권이 있으면 별도 소송 없이 그냥 전세권 가지고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게 임의 경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권리분석 497페이지 권리분석이 중요한데요. 그 498페이지 맨 밑에 소재주의 그 다음에 인수주의가 있습니다. 무조건 경매 넘어가면 무조건 소멸하는 게 있고 인수 낙찰자에게 낙찰자가 매수인인데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게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이 권리분석이 중요합니다. 소재주의 무조건 없어지는 거 소재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수주의 인수되는 게 있는데 무조건 소재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저당권 소재된다 이 말은 소재 삭제된다 말소된다 이 뜻하고 같은 말입니다. 저당권 근저당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이거는 무조건 말소됩니다. 이런 게 아무리 많이 되어 있어도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말소되니까 이게 안전한 거죠. 그래서 위험한 거는 인수되는 거는 뭐가 인수되냐면 유치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옛날에는 예고등기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예고등기가 삭제됐습니다. 지금 등기법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시험에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인수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소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 최고 선순위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등 즉 무조건 말소되는 거 무조건 인수되는 거 뺀 나머지 권리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됩니다. 그래서 임차권이 최선순위 임차권은 인수되지만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만약에 임차권이 있다면 이 임차권은 방 빼줘야 된다고요. 순서에 따른 배당은 받되 명도해줘야 됩니다.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려면은 안전한 걸 해야 돼요? 아니면 위험한 걸 해야 돼요? 경매에서? 예. 위험률과 수익률은 비례하죠. 위험한 거. 그래서 분묘기지권 묘 이거 이장 못한다고요. 남은 묘가 있는 산 20년 넘은 거 낙찰받아도 흑염소 분묘기지권 치보면 수익률을 가장 높게 했다고 했죠. 원래 안 나가도 되는데 분묘 그 이장 안 해도 되는데 이장하게 합의를 해가지고 위험하니까 사람들 이건 낙찰가가 자꾸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입찰을 안 하잖아요. 이게 위험하니까. 근데 계속 낙찰가가 떨어졌는데 싸게 사가지고 내보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못 내보내면 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주식 같은 거 뭐 이게 은행에서 판 거 지금 펀드 같은 거 지금 문제가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거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대신에 그 수익률 높으면 지금 오늘도 나왔더라고. 이게 그 다단계 회장 무죄 받았더라고요. 오늘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다단계 했던 회장인데 무죄 받았더라고요. 뭐 그 회장이라서 무죄더라고. 사장이 아니고 사장 즉 그 대표이사 등기된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도 회사에서 월급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대표이사 사장이 책임이 있다고요. 회장은 뭐 아무 등기이사도 아니고 월급도 한 푼도 안 받아요. 배당만 받는다고요. 배당만 받아도 많으니까 월급 굳이 받을 필요 없죠. 옛날엔 등기사를 했어요. 근데 재벌 총수들이 거의 등기사를 안 해요. 등기사 하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삼성전자 부회장 대표이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부회장이 대표이사더라고요. 근데 제 선배가 그 부회장 했었는데 연봉 60억이더라고 삼성전자에서. 지금은 그만두셨는데 옛날에 그 고등학교 선배 중에 60억 연봉 60억인데 그 대신 책임져야 돼. 주주
그 소송을 하면 오히려 또 60억 손해배상 해야 될 수도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경매 절차가 있는데, 경매 절차 이거는 뭐 지금 자세하게 다 하기는 좀 힘든데, 어쨌든 경매 절차 그럼 계략적으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 절차를 보면 499페이지 경매 신청, 돈 받을 사람이 경매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예, 송달을 합니다. 보냅니다. 그 채무자한테 보내고요. 압류 등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물건 현황조사를 하고 감정평가 명령을 합니다. 그 지금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해서 최저매각 가격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집행관으로 하여금 가서 그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있는지 여부를 현황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500페이지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지정 공고를 합니다. 매각기일, 뭐 입찰기일 이렇게도 하는데, 우리 개업공개사는 이게 매각기일 날 이제 입찰하는 날 법원에 여러분들 보고 가보라고 하면 이제 매각기일 날 가보라는 이야기예요. 매각을 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 5번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 비치를 하는데 매각기일 일주일 전부터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당일날 가가지고 하면은 권리분석 같은 걸 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세 같은 것도 주변에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한 세 군데 가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냐. 저도 중개업 할 때 보니까 전화와가지고 802호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802호가 시세가 얼마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경매 낙찰 받으실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어떻게 하셨는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세를 묻는데 802호 시세 묻는 사람 없어요. 그냥 아파트 얼마 합니까? 이렇게 묻지. 802호 낙찰 받으려고 하니까 802호 시세를 묻는 거죠. 딱 특정해서 묻는 거는 그런 거는 낙찰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예, 저한테 낙찰 받으면 다시 의뢰하시면 제가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물건 명세서를 일주일 전부터 열람해야 그걸 가지고 이제 근리분석 등을 할 수 있다고, 현장 답사 등을 해볼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6번 경매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이제 7번 매각기일 날 매각을 실시합니다. 그게 맨 밑에 보니까 매각 입찰 개시 선언 후 1시간이 끝나기 전에는 매각을 마감할 수 없습니다. 보통 법원마다 10시에 시작하는데 10시에 집행관이 지금부터 입찰을 개시서는 입찰 실시하겠습니다 해놓고 1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입찰 마감을 못한다고요.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자 지금부터 입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놓고 1분 있다가 마감하겠습니다 이래버리면 공정한 경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그 법원에 가보면 사람들이 한 10시 반 넘으면 막 와요. 처음엔 아무도 없다고 1시간이라 해도, 왜냐면 미리 다 권리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입찰표에다가 입찰표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 노란 대봉투에다 넣고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 봉투에다 돈 넣어가지고 두 개 넣어가지고 노란 대봉투에다 넣어가지고 호지케스로 집어가지고 반으로 접어가지고 그 투표함처럼 앞에 있어요. 거기 법대에 있어. 거기다 갖다 넣거든요. 그게 입찰하는 거예요. 한번 직접 한번 가보시라고요. 그러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입찰 그 신청하는 게 이제 50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입찰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일 입찰, 호가 경매, 기간 입찰. 세 번째 줄에 보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현실적으로 99%가 다 기일 입찰, 입찰표에다가 금액 적어가지고 내는 거. 입찰 기일 날 실시하는 기일 입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기간 입찰 이건 하루 만에 끝내는 게 아니라 일주일 범위 내에서 일주일부터 한 달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게 기간 입찰인데 기간 입찰은 거의 없습니다. 호가 경매는 지금 현실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호가 경매는 뭐냐면 불을 호자 가격가짜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 뭐 SBS 하우마치 경매 이런 거 나오는 거 있더라고요. 아니면 도자기 경매 이런 거 하는 거 봤어요. 이천 도자기 축제할 때 보면 재불암시나 이렇게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자 1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게 호가 경매입니다. 입으로 불러가면서 하는 게 호가 경매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각기일 날 그 501페이지 최고가 매수인 1등 뽑고 또 2등 있으면 2등까지 뽑습니다. 경매에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 2등이 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거의 실익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2등.
2등은 왜 뽑냐면 1등이 잔금 안 내면 2등한테 기회가 들어와요. 근데 좋은 물건은 잔금을 안 낼 이유가 없죠. 은행에 경락자금대출, 뭐 경락잔금대출 이런 거 그 법원에 가보면 경매장에서 주로 여자분들이 찌라시 뿌려요. 주로 이제 주부들이 많던데 그 찌라시 뿌려가지고 1등한 사람들은 그 대출 받으면은 거기 찌라시 뿌린 사람이 30만 원 받는다더라고요. 그 제가 아는 여자분은 한 700만 원 번대요. 그 매일 법원에 가서 뿌리면 하루에 한 건만 하면 30만 원이라고요. 알바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해야 돼. 식당에 가서 알바해봐야 180, 2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하루 종일 해봐야. 그 경매법정에 가서는 한 시간만 그 뿌리고 나오면 되는데요. 한 시간만. 자, 그래서 매각 양가로 8번 매각 결정기일이 있다. 매각길로부터 7일이라고 우리 프린 책에 돼 있죠. 7일 또는 일주일 이내에 매각 허부 결정을 합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하는데 이 매각 허부 결정기일까지 농지의 경우 농지 취득자익 증명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9번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항고할 경우에는 낙찰대금 매각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됩니다. 즉시 항고. 우리 민사집행법에서는 즉시 항고라 하고요. 민사소송법이나 형법에서는 항소라는 말을 하잖아요. 항소. 고등법원, 상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걸 항소라고 하는데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을 항고라고 그래요. 항고. 그런데 보증금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항고를 하면 또다시 최소한 그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고등법원에 갔다 다시 돌아오는데 기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면 고의로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악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학원 건물 이게 경매 넘어간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 학원이 임차인이라면 보증 월세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그 세입자들은? 경매 넘어간다면 세입자들 월세 안 내겠죠. 그럼 월세 안 내고 이게 항고하면 석 달 동안 그냥 장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옛날에 항고했다고요. 그래서 보증금을 내야 돼 10%. 그래가지고 항고가 기각되면 그 보증금을 몰수해서 배당자단에 편입합니다. 고의로 항고를 해서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채무자 소유자는 몰수를 하고요.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에 의한 이자 빼고 나머지는 돌려줍니다. 그 연 20%라고 우리 책에 되어 있는데 그게 15%입니다. 시험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책에 오타가 있다는 것은 연 15% 이자는 뺍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채무자 소유자는 아예 항고 기각되면 안 돌려주고 채무자 소유자 이외이자 세입자가 항고를 해서 기각되면 연체이자 빼고 돌려준다고요. 그 연체이자가 연 15%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낙찰자 확정되고 나면 대금 납부를 하는데 대금 납부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503페이지에 배당기일 배당금은 이제 낙찰된 금액 가지고 배당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배당기일 날 무조건 배당해 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배당해 주는 게 아니라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만 배당해 줍니다. 가만히 있으면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즉 세입자가 배당 요구 안 하면 한 푼도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해주는데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매각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한다. 13번에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면 인도명령 명도 소송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경매로. 근데 거기 세입자가 쉽게 비워주면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사비 달라고 들어눕고 급품 물고 잘 안 비워주죠. 그러면 명도 소송 인도명령을 하면 됩니다. 정당한 근원에 근원 없이 대항하는 사람은 인도명령을 하면 되고요. 정당한 근원으로 대항력을 주장한 자에 대해서는 명도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됩니다. 그 서울에 이게 상가 문제된 게 많았었습니다. 우장창창 이런 거 그 상가들 안 나간다고 버티는 거 명도 소송하는 거 몇 년씩 끌었어요. 그래서 명도 소송이나 또는 인도 명령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는 인도명령이 가능합니다. 인도명령은 대금 납부 후 거기에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만 인도명령을 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명도 소송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트 마법의 프린트에 보면 6개월도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6개월 42번에 보면은 6개월 몇 번에 있어요? 6번 6개월 네, 10번 인도명령 신청 기한 6개월 이내만 가능합니다. 6개월 넘으면 명도 소송해야 돼요. 소송하려면 소송비도 2-3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소송기간도 2-3개월 이상 걸리는데 인도명령은 판사에게 인도명령 신청하면 곧바로 인도명령서를 교부해주면 그것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내만 인도명령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506페이지 공매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하는 공매인데 거의 안 나오고요. 이제 512페이지 매수 신청 내립니다. 경매가 훨씬 어려워요. 매수 신청 내리는 쉬워요. 그냥 읽어만 보면 되니까 매수 신청 내리 한 문제 꼭 맞춰야 돼. 한 문제 시험에 나와요. 자, 512페이지 양가로 2번 매수 신청 내리 할 수 있는 게 7가지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소송 대리는 X입니다. 소송 대리 512페이지 소송 대리는 X라고요. 소송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명도 소송, 배당 이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 이런 소송 절차는 변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개업 공개사는 그럼 뭐 할 수 있느냐면 거기에 있는 맨 1번에 있는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 보증금 최저 매각 가격 10% 내는 거 이거는 개업공개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입찰표 작성 대리할 수 있고요. 차순위 매수 신고 2등 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굳이 2등을 할 필요는 없다고 했죠. 실무적으로는. 근데 이론적으로는 2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1등 못하면 1등 2등 차순위 매수 신고인 아닌 경우는 다 보증금 돌려주거든요. 떨어진 사람들 낙찰받은 사람 빼고 나머지는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 돌려주는 거 대신 돌려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입니다. 구임대주택법이라고 되어 있죠. 구임대주택법이 지금은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갔습니다. LH 30년 국민임대 같은 거는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으로 갔습니다. 그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세무서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두 군데 다 하면은 8년 동안 또는 단기 임대 4년 동안 최대 1년에 5%밖에 못 올린다고 했죠. 그 대신에 세제 혜택이 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즉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게 우선 매수 신고가 꼭 좋은 게 아니고 지금 갭 투자 피해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서 집을 수백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즉 깡통주택만 취득을 하는 거예요. 깡통주택. 깡통주택은 뭐예요? 전세보증금보다 더 싼 걸 깡통주택이라고 하죠. 그 전세보증금보다 더 싼 깡통주택을 사가지고 그 전세권자한테 파는 거예요. 세입자한테 판다고요. 빨리 사라. 안 사면 경매 넘어가면 너 지금 보증금 다 떼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보증금만 받고 팔면 오히려 더 이익이죠. 더 싸게 샀으니까. 전세보증금 그 전세 보증금 내줄 돈보다 더 싼 거 소위 깡통주택만 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 안 하면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다고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돈 다 낼 때까지 그러니까 포기하는 게 낫다고요. 빨리 돈 돌려받으려면 그 포기는 대신할 수 있다. 자, 양가로 3번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하고 중개 대상물하고 똑같습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공량재단, 광업재단. 그 다음에 4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인데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에 하는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지방법원장에게 이렇게 차이 나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513페이지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요건인데요. 등록 요건을 보면은 거기에 513페이지 맨 위에 개업 공인회사이거나 법인인 개업 공인회사일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약간 입법의 불비입니다. 개업 공인회사도 어떻게 보면 개업 공인회사의 종류에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의 의미는 이 실질적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소위 중개인은 매수 신청 내리 못한다 이 말입니다. 실제 중개인도 개업 공인회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약간 모순인데 이 의미는 뜻은 실질적인 뜻은 중개인은 매수 신청 내린 등록 못한다. 자격증 없기 때문에. 그다음 교육 이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것에 보증보험이나 공제를 미리 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수 신청 내린 등록의 결격 사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것처럼 공인중개사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역시 못합니다. 그다음에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그다음에 그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그 입찰방해죄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지나야 매수 신청들이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4페이지 동그라미 3번 등록증 교부 및 재교부입니다. 등록증 교부 및 재교부인데 동그라미 기억해 보니까 지방법원장은 매수 신청 내린 등록을 한 자에게는 매수 신청 내린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분실 등을 하면 재교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이거는 우리 중개업하고 똑같습니다. 손해배상. 설정 금액도 똑같습니다. 516페이지 양가로 7번. 516페이지 양가로 7번. 휴업 또는 폐업신고입니다. 휴업 또는 폐업신고인데 이게 신설됐습니다. 옛날에는 매수 신청되는 휴업도 안 되고 폐업도 안 됐습니다. 반드시 중개업하고 같이 그만둬야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개업은 하면서 매수 신청되리만 휴업하거나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3월 초과하는 휴업만 신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8번 명칭 표시 등입니다. 법원 명칭을 함부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업공인회사는 매수 신청 내린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실 내 외부에 매수 신청 내리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해야 됩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돼도 출입문에 표시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행위의 방식입니다.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 본인의 인감 증명이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인감 증명서 개인이 제출하는 경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인감 증명서 제출하는 게 아예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 개업공인회사는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예, 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517페이지 사건 카드 작성 및 보존입니다. 예, 사건 카드, 즉,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입니다. 그 1번에 5년 있습니다. 5년. 4번 제출에 5년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역시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양가로 3번. 그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서류는 모두 5년입니다. 우리 그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에 보면 당연히 5년 정리되어 있죠. 5년이 41번에 4, 5, 6번입니다. 41번에 4, 5, 6번. 41번에 4번, 5번, 6번 세개 전부 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5년이 되겠습니다. 양가로 4번 보수 영수증입니다. 그게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돼 있죠. 이상 동그라미 하세요.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초과라고 해야 돼, 초과. 그 입법의 불비라고요. 만약에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상 못 받는다고 하면 100만 원도 못 받는다는 얘기죠. 100만 원 초과해서 못 받는 거죠.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입니다. 이상이. 시험에는 그래서 이상, 초과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8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 예규에서 정한 보수입니다. 우리 프린터 53번인가요? 수수료라는 표현이 52번에 있네요. 52번. 52번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보수가 거기 어디에 있습니까? 11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는 공인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2만 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3만 원 내야 되고요. 12번 매수 신청 대리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는 50만 원입니다. 낙찰 못 받아주더라도 상담료를 5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들도 상담료 보통 보면 사무장은 만 원 받던데요. 변호사는 얼마 받는지 몰라도 사무장 상담에도 만 원 받고 이렇게 하죠. 근데 50만 원까지는 안 받는데 변호사도 우리 개업공개사는 5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최대. 많죠. 이건 상당히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요, 보수고요. 낙찰 못 받더라도. 그 다음에 13번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가격 1.5% 중에서 당사자 합의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 50만원 실비 최대 3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실비는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한도액이 30만원입니다. 30만원. 원거리 교통비나 원거리 출장비는 받을 수 있고 근거리 교통비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비용은 실비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시험에 뭐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가격 1.5%라는 걸 뭐냐면 만약에 1억이 이게 최저매각가격인데 최초 최저매각가격 이게 감정가입니다. 근데 유찰되면 그 다음에는 8천만 원, 그 다음에 유찰되면 6,400이라고 했죠. 만약에 6,400에 낙찰됐으면 여기에 최저매각가격 1.5% 또 감정가 1%라는 건 최초 매각 예정가 이게 감정가예요. 감정가격 1%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이 1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이 둘 중에서 합의를 하면 된다고. 둘 중에 낮은 금액 받는 게 아니고 1.5% 하면 얼마예요? 이게 1,6은 6, 5,6,30. 네. 그러면 이렇게 싸게 사준 경우는 이게 1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둘 중에 낮은 금액을 받는다고 하면 무조건 비싸게 사줘야 되겠죠. 비싸게 낙찰 받아줘야 되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이게 법이 입법 예고됐을 때는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이 1.5% 중에서 낮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낮은 금액이 아니라 높은 걸 받을 수도 있다고요. 합의만 되면.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실비는 누구한테 받을 수 있다고요?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실비 누구한테 받을 수 있어요?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되는 실비는 실제 비용 들어가는 거는 그 의뢰인들 그 예, 매수 신청 대리 해달라고 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계약금 등의 예치금과 관련되는 건 취득의뢰인 공인중개사법상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실비는 원거리 교통비, 원거리 출장비는 받을 수 있는데 근거리 교통비나 등기사항 증명서 비용은 X라고 되어 있잖아요. 19번에 52번에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518페이지 양가로 5번이고요. 그 다음에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뭐 신의성실험 후 비밀준수. 비밀준수는 당연히 우리 개업공개사는 다 비밀 준수해야 됩니다. 519페이지 신고 의무입니다. 양가로 2번에 개업공개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10일 이내에. 그 두 번째 2번에 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 밑줄 치세요. 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
우리 중개업이 아니라 매수 신청 대리를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고하거든요. 근데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미리 하는 게 아니라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등록관청, 아, 등록관청이 아니라 지방법원장에게.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금쟁이 양가로 3번에 금쟁이가 시험에 나왔던 게 2번, 3번이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2번, 3번. 2번, 3번 밑줄 치시고요. 2번은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을 하는 행위. 3번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두 명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즉, 경매라는 건 1등 한 명 뽑는 거잖아요. 근데 두 사람한테 내가 1등 시켜줄게. 나만 믿고 상담 및 권리분석의 보수 50만 원 가져와라. 이렇게 하면 둘 다 1등이 될 수가 없잖아요. 사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두 여자분한테 사랑한다. 오직 너만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옛날에는 그게 혼인명자 간음죄인데 지금은 그게 폐지돼도 지금은 뭐가 되냐면 사기죄가 될 수 있어요. 두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돈 빌려가지고 결혼자금 뭐 하여튼 뜯어내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사기예요, 사기. 마찬가지로 두 사람한테 내가 1등 시켜줄게 해가지고 돈 뜯어내면 사기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안 된다고, 이런 거는. 또 한 명은 그 동그라미 2번은 뭡니까? 대리인으로서 입찰하고 또 본인으로서 입찰하면은 대리인으로서 제가 개업공개사가 개업공개사 자기 이름으로도 입찰을 하고 또 그 대리인으로서도 입찰을 하고 그러면은 둘 다 1등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만 50만 원 챙겨 먹고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 감독입니다. 519페이지 협회 개업공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인데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2번에 까만 별표 있습니다. 12번에 까만 별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에 대한 지도감독인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 업무에 관하여 관할 안에 있는 협회 시도지부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 지도감독을 한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12번 까만 별표 동그라미 3번, 4번에 있죠. 3번, 4번. 3번, 4번에 있습니다. 지도감독 관청. 자, 그 다음에 520페이지입니다. 520페이지. 절대적 취소, 5번 절대적 취소가 있고요. 상대적 취소가 있는데 이걸 다 암기하기는 어렵고요. 상대적 취소 521페이지 거기에 8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규칙에 따라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이거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1년, 1년이라는 숫자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44번에 12번과 15번입니다. 44번에 12번과 15번. 12번에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이건 절대적 취소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근데 15번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를 두 번 받고 최근 1년 이내에 또다시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매수 신청 대리는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두 개 구분하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업무정지 두 번에 또다시 업무정지인데 매수 신청되는 임의적 취소라고요. 중개사무소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521페이지 반가로 3번 절대적 매수 신청대리 업무정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업무정지가 절대적 업무정지가 없고 모두 6월 이내에 업무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매수 신청대리는 절대적 업무정지 반드시 업무정지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휴업을 했을 경우입니다. 참 기분 나쁘게 만들어 놨어요. 중개업을 휴업하려면 반드시 매수 신청 대리도 업무를 못 한다고요. 그래서 중개업은 안 하면서 매수 신청 대리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변호사들이 개업공개사들 매수 신청 대리 못 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을 휴업하면 매수 신청 대리 반드시 업무 정지한다고요. 중개업을 폐업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절대적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휴업을 하면, 중개업을 휴업하면 매수 신청 대리도 업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임의적 업무 정지도 있는데, 업무 정지가 절대적 업무 정지, 임의적 업무 정지 두 개가 있다. 자, 업무 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중개사무소는 6월 이하죠. 우리 프린트 42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 업무정지 기간 6월 이하잖아요. 근데 매수 신청 대리 업무정지는 1월 이상 2년 이하다. 45번에 동그라미 2번. 1월 이상 2년 이하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22페이지입니다. 522페이지. 다 나갔네요, 벌써. 민간 정보 처리 등 민감 정보는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민감 정보가 뭐가 있을까요? 민감 정보. 민감 정보는 그 제가 이거 개인정보보호법도 동국대학교에서 제가 실무교육, 연수교육 그 인터넷 강의로 다 촬영을 해놨는데요. 제가 강사인데 민감정보라는 거는 종교, 그 다음에 그 종교 신념 이런 거, 가치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복역한 이력, 그 다음에 병원 뭐 암 걸렸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이게 민감정보예요. 병 이력, 병원 갔다 온 거, 교도소 갔다 온 거, 구치소 갔다 온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알리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이런 게 민감정보라고요. 그리고 저 사람 뭐 신천지 믿고 있다 이런 거 말하면 안 돼요. 그거 민감정보예요. 그런 말. 지금 자꾸 특정 종교를 이렇게 그 비판하는 이런 거 함부로 말할 게 못 돼요. 뭐 제가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만은 그 우한 폐렴 이런 말도 별로 안 좋고요. 대구 폐렴 이런 말도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말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이렇게 말하면 또 별로 저도 또 비판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민감 정보가 그런 거라고. 종교 정보, 종교 무슨 종교 믿는다, 저 사이비 믿는다. 이 사이비고 사이비라는 말이 참 좀 웃기는데, 사이비는 우리나라에서 사이비는 뭘 판단 기준이 뭐냐면 세력이 많으면 정통이고 세력이 없으면 사이비가 될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사이비가 침례교입니다. 베프티스트가 정통입니다. 사이비가 아니라 정통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최고 많잖아요. 장로회인가 이게 기독교면. 그래서 어쨌든 괜히 말한 것 같네요. 이런 게 어쨌든 민감 정보라고. 종교, 뭐 신념, 교도소, 병원 이력 이런 게, 병원 갔다 온 거 무슨 병이 있다 이런 게 민감 정보라고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법령의 규정 없이 이런 거는 공개하면, 누설하면 안 돼요. 그러면 처벌받는다고요. 시험에는 나오지 않고요. 다만 지금 여기 우리 책에는 없는데 뭐가 있냐면은 그 업무 정지되면은 출입문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됩니다. 업무 정지됐다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업무 정지됐다고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이거 업무 정지됐으면 됐다고 표시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표시하는 게 맞죠. 근데 중개사무소는 업무 정지됐다고 표시되어 있는 거 하나도 못 봤죠. 매수 신청 내린 업무 정지되면 됐다고 표시해야 돼요. 원래 그 술집도 보면은 뭐 퇴폐 영업하다 걸리면은 그 영업 정지해가지고 써붙이게 돼 있어요. 그 몇 년 며칠까지 업무 영업 정지됐다 써붙여야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 정지되면 써붙이라는 말도 없고 등록증 반납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공인중개사법상은 업무 정지돼도 몰래 업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매수 신청 대리는 이제 업무 정지되면 업무 정지됐다고 출입문을 써붙여야 되니까 업무를 하기가 어렵겠죠. 매수 신청 대리 한 문제 시험에 나오는데, 이게 2006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는데 획기적인 제도예요. 원래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은 변호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무사, 개업 공인중개사도 가능합니다. 단 중개인은 안 됩니다. 단 개업 공인중개사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법원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돼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걸 지금 우리나라 10만여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약 1300여 명 정도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했다더라고요. 1%도 안 돼, 1%. 얼마 안 된다고요. 지금 허용해 주는데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안 하냐면은 옛날에 폐업, 매수 신청 대리만 폐업도 안 되고 휴업도 안 돼. 무조건 죽을 때까지 중개업하고 같이 해야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능해요. 매수 신청 대리만 휴업할 수도 있고 폐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놓으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지방법원장이 준 걸 그걸 사무소에 걸어놓으면 왠지 법원장은 좀 공신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검찰총장보다는 법원장, 시장군수구청장보다는 법원장을 더 좀 더 높게 보는 경향이 있죠. 실질적으로 권한은 누가 많겠어요? 시장군수구청장하고 법원장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100배, 1000배 더 권한이 세요. 왜냐하면 돈을 만질 수 있는 게 권한이 센 거예요.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 그 인사권, 뭐 법관 인사권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거 이밖에 없어요. 자기가 무슨 그 집행 권한이 별로 없다. 그런데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 이반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용도 지역 지구구역 이런 걸 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용도 지역을. 그러면은 그게 엄청난 이권이 개입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용도 지역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 지역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걸 수립해 버리면 개발이 가능하면 땅값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그럼 막 뇌물 주려고 보따리 사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한테는. 근데 법원장한테 뇌물 주려고 줄 서가 있는 사람 없어요. 그 보면 시장군수구청장 구속됐다는 말은 나오지만 법원장 구속됐다는 말은 거의 안 나오죠. 그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검사는 권한이 있지만 검찰총장은 권한이 있지만 법원장은 별로 권한이 없어요. 자 어쨌든 이 매수 신청 대리 대리를 대리인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개업공개사가 사기꾼이 아니고 전문 직업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대리인 마음대로 낙찰가 입찰 금액을 예를 들면 최저 매각가가 1억인데 개업공개사가 1억 1000을 써내도 되고 1억 2000을 써내도 돼요. 자기 마음대로. 이게 사기꾼이면 이렇게 맡길 수 없잖아요. 남의 재산을 갖다 소중한 재산을 1억 2000에 써내게 해가지고 혼자 단독 입찰을 하면 1억만 써내도 낙찰받을 수 있는 걸 2천만 원 더 비싸게 산 거잖아요. 그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사기꾼이 아니고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006년도. 노무현 정부 때 변호사에게 집중된 권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서울법대 출신이 50명이랍니다. 너무나 한 특정 과가 편중돼 있다는 얘기. 그 서울법대만 그렇지 나머지까지 다 합하면 거의 뭐 한 3분의 1, 얼마인지 통계를 안 내봤지만 한 100명은 넘을 거예요. 법대 출신이. 지금도 뭐 공천하는 거 보면 검사나 판사하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공천받는 게 많죠. 그래서 너무나 특정 집단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뭐 역대 대통령들 변호사 있는 사람들 지금 현 대통령도 변호사 있지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변호사 있었네요. 그 외에는 두 명밖에 없긴 했네요. 근데 앞으로는 아마 계속 법조인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예, 끝냈습니다. 옛날에는 이 책거리를 했는데 책거리를 한다는 건 뭐예요? 책을 걸어놨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수당에서 다 하고 나면 책거리가 거는 거예요. 책을. 책거리 끝내면 진도. 자, 523페이지 문제 마지막으로 문제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매수 신청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제 나온다고요? 문제를 풀어보면 또 이해가 돼요. 잘 모르던 것도.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라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제가 반드시 중개업하고 같이 해야지 매수 신청 대리만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래서 중개사무소 업무 정지되면 매수 신청 대리도 못합니다. 못한다고요. 중개업을 휴업하면 매수 신청 대리 절대적 업무 정지 사유예요. 그래서 반드시 같이 할 수 있고요. 중개업은 안 하고 매수 신청 대리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중개업하는 거는 시시하고 그냥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안 하고 바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만 하겠다. 안 돼요. 반드시 아까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요건이 개업 공인중개사였었어요. 단 중개인은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그래서 틀렸고 2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의 중개보조원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중개보조원도 안 되고 소속관계사도 안 돼요. 법인의 임원도 안 돼요. 오직 개업관계사 본인이 가야 돼. 이것도 기분 나쁜 거예요. 개업관계사를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중개법인이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직접 가야 돼요. 사장이. 대표이사는 경영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 입찰표나 적고 앉아서 그 법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모욕감을 느끼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개업관계사들이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뭐 보조원이 안 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소속관계사는 자격증 땄기 때문에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되겠죠. 근데 일부러 개업관계사들 못하게 하려고 이게 법원, 이게 매수신청 대리 규칙이라는 건 법원의, 법원 행정처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법관들이 자기들 그만두면 가서 이게 대리할 거잖아요. 변호사 할 거잖아요. 변호사만 하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이게 처음에 2006년도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할 때는 아무 조건 없이 개업관계사 하도록 허용하려고 했는데 야당에서 반대해가지고 그때는 여소야대에서 야당이 더 많았어요. 세력이. 그러다 보니까 야당의 조건을 들어주다 보니까 이게 법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대법원 규칙을 법원 행정처에서 만들면서 전부 변호사들한테 유리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관계사도 출석할 수 없어요. 오로지 누가 해야 된다? 네, 개업관계사가. 그 개업관계사가 전국 법원에 다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직원 시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요. 결코 개업관계사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거는 아니에요. 3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하는 법인인 개업관계사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것이 아니라 곳이라고 해야 되겠네. 3번. 있는 것을 아니라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본사가 뭐 예를 들면 세종시에 있으면 세종시 관할이 대전지방법원입니까? 그렇잖아요. 충청인동가 대전 아마 일단 대전지방법원이라고 보고요. 관할이 지금 전국에 지금 약 60개 정도의 법원이 있어요. 그 관할이 만약에 세종시면 대전지방법원 관할이라면 대전지방법원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입니다. 3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된 개업공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항고는 소송 절차예요. 소송 절차. 우리 항소도 소송 절차죠. 고등법원에 항소한다. 대법원에 상고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1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는 항소고 1심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한 경우는 항고라는 말을 써요. 이 소송 절차니까 소송 절차를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제가 소송 대리는 개업공개사가 대리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소송 대리, 명도소송, 배당이의소송, 항고소송, 기일변경신청. 기일변경도 이게 소송 절차거든요. 매각 기일을 변경하도록 신청하는 것은 소송 절차예요. 지금 오늘 보니까 출석 기일 변경 이런 거 누가 뭐 조사 받는데 출석 기일 변경 신청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소송 절차에 가냐 하는 거는 변호사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항고는 할 수 없어요. 항고는 대행할 수 없다는 얘기. 대리할 수는 없고 본인이 물론 하는 거는 가능하겠죠. 개업관계사가 대리해서 항고할 수는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민사소송법이라든지 이런 거 소송법은 안 배우잖아요. 개업공개사가 소송 절차는. 그러니까 대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5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전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한 번 제출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대리행위마다. 대리행위마다 제출해야 됩니다.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 제출하는 경우는 여기 한 번밖에 없다고 했죠. 개인이 제출하는 경우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인이 인감증명 제출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만 인장 등록할 때 법인인 경우는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 인장 등록할 때 개인은 인감도장 아니라도 가능하다고 했죠.
자, 여기까지 해서 공인중개사 법령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 이제 2월 다 끝냈고요. 또 3월달부터 처음 시작합니다. 또 5월달부터 처음 시작하고 7월달부터 처음 시작하고 9월달부터 또 처음 계속 시작해요. 대학에서는 한 학기 동안 하는데 우리는 좀 모르는 게 있어도 또 새로 두달 만에 끝내는 게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학원에서 오랜 그 시행착오 끝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커리큘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학원 커리큘럼에 몸을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이 정말 힘든데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도 그때그때 강의 놓치지 마시고 따라서 억지로라도 들어야 돼. 모르는 게좀 일부 있다 하더라도. 예, 비어 있는 게, 비어 있어야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가득 차면 이제 넘치고 나면은 언제 가득 차야 되냐면 시험 보는 날 가득 차야 되지. 미리 차버리면 또 비어지게 돼요, 결국은. 지금 물이 가득 차도 여러분들은 다밑 빠진 독입니다. 구멍이 다나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물기만 안 마르도록 한 방울 한 방울씩 조금씩 조금씩 시나브로 모르는 사이에 하다 보면 어느 날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가 더딘 것을 염려 말고 멈출 것을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멈추지만 않고 가면 결국 10월 31일 날다 고득점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 달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달에 이제 처음부터 다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